세상은 항상, 이 세상은 항상 본질이 있고 거기에 따른 현상이 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 본질은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마음과 영혼이 본질이고 현상은 육체가 본질이야. 현상이야. 육체가. 예. 자, 이 본질은 영적 세계가 있고 현상은 육적 물질적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좋다고. 그렇지. 그 몸은 뭐고? 현상. 마음은 본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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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요. 본질과 현상은, 그래서 어떤 분은 나보고 웃긴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웃기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하는 거야. 예? 기쁘게 뭘 알고 얘기해. 예, 개그맨은 웃기는 거고. 예. 그러니까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인데 기쁨은 가슴 오르고 웃음은 얼굴 논단 말이요. 그래서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꼭 웃었다고 기쁜 건 아니야. 응, 시작.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왜? 노래 속에 있잖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봐. 그러니까 현상은 뭐 하는데? 웃는데. 본질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현상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웃음, 비웃음, 쓴 웃음. 그러나 본질은 못 바꿔. 비기쁨, 쓴 기쁨 이런 말은 없잖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현상은 속여도 본질은 못 속인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귀신과 무당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이제 무당들이 지금도 그러나 하여튼 옛날에는 좀 있었어 많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구슬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놀리느라고 그런 그 우리 동네는 그게 있었어요. 덩덕궁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세면 내 것이다 쨍쨍쨍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당들 놀리느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여? 뭐가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하여 뭐가 서럽다? 호박떡이 서럽다. 그러니까 이 정성이 뭐요? 본질이고 호박떡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은 정성을 받고 무당은 호박떡을 받는다 그 말이야. 날만 세면 뭐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자,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원리상으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 이게.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뭐 해라? 감사해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이 후룩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예물은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여진단 말이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로 돈이 후룩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오. 또 원리적으로는 같다. 원리적으로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속에는 반드시 무슨 마음으로 드려라? 즐거운 마음. 무슨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 반대적 마음은 뭐예요? 짠한 마음. 인색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많든 적든 나는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 그냥 마음만큼은 어떻게? 즐겁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우씨 괜히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친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바쳤다 이거죠. 뭐를 바치는 때에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안수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 속에서 악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난리가 났어. 막 이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하는 말이 요것이 하는 말이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온갖 욕을 다 쏟아붓다네. 썩기 씨, 무한단 내가 지금 만민을 심하게도 더러워서 못 먹거든. 어떻게 시부렁대는지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간접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시부렁대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들으셔. 그러니까 내가 이거잖아. 망든 쪽든 그거는 내 믿음대로 드리란 말이오. 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유 씨. 부엉이는 다른 헌금 내라고 했어.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한 돈 3만 원 넣고 먹고 떨어지라 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귀신도 보고 듣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안 들으시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교회 나올 때도 얘들아 교회 갈 시간이다 가자 주님 이러고 가. 내가 멋다고 예수는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혹시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미쳐 돌아버렸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아니 그냥 뭐 없으니까. 그래도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웃는 것은 다 뭔가 지금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뒤에다 대고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여보 물 좀 줘 그러면 그래 알아 여보 이렇게 주라 이거. 썩게 손이 없어 밥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요 안 듣는다고 절대 뒤에다 꿈시렁 대지 마라. 그건 해봤구나 할머니도. 이게 왜 예를 들어서 그 뭐 아이고 참 사모님 참 이쁘네. 그럼 아이고 그러시오 그러겠다. 그러면 돌아서 진짜 그 양반 이뻐 이래야 이쁘다니까 어지간히 좋아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면전이니까 사람은 앞 뒤지 하나님은 앞도 뒤도 없으니까 절대 여러분 인생을 꿍시렁대는 식으로 살지 마라. 이해가 됐죠? 네. 그냥 겉에서는 막 좋다고 뒤돌아서 가지고 막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다 보고 계시니 무슨 마음으로? 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건축원금을 드릴 때 꿍시렁대면서 드린 게 아니고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 예물을 드릴 때는 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갈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즐겁게 드릴 정도 되면 그거는 다 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목사건 장로님이건 뭐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간에 예물 드림이 즐거울 정도 되면 그건 된 거예요. 대개는 그냥 막 쫙 아바치 꼭 드려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꼭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아 그러니까 이 본질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즐거운 마음이 있다. 이 즐거운 마음. 두 번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냐? 본질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 뭘로 드렸으니까?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가인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만있어 봐. 땅의 뭘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어. 그런데 아벨은 뭘로 드렸냐?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렇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으로. 그러면 당연히 가인도 땅의 먼 소산으로
소산으로 했어야 돼. 이 첫 자가 없잖아. 이 첫 자.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 첫 자가 있냐 없냐가 믿음으로 드렸냐 불신앙으로 드렸냐 기쁨으로 드렸냐 짠하게 드렸냐 그 차이.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로운 얘기를 해드립니다.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뭔지 몰라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야. 시골 할머니가 성경을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도 그 할머니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꼭 지식적 차원만이 아닌 영적, 계시적, 어떤 성령의 인도적 차원이 있다 이거죠.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을 소경 바디메오는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부르짖어서 눈을 떴어. 그 봐. 성경을 봐야 부르. 근데 그걸 외우면서도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알고 알면 1등이고. 네. 모르고 알면 2등이고. 알고 모르면 3등이고. 모르고 모르면 4등이지. 자, 시작. 그러면 3등이요. 모르고 알면 2등. 시작. 나는 오늘 여러분 알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모르고 그래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알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알아. 그럼 교회는 안 나가. 부인이 뭔 말을 못 하고 있어.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도 안 나가. 다 집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대. 또 다 텔레비전으로 내가 장목사님 설교 집에서 듣고 있다. 텔레비 보고 교회 안 나가면 아는 거냐? 담배 끊어야 되는 걸 알고 안 끊어? 다 담배 피우면서 어쨌든 나는 천국에 갈 때도 담배 갖고 가야 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끊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을. 아, 끊어. 아이고 못 끊어요 목사님. 못 끊어? 못 끊어? 세상 못 끊는 사람도 의사 선생님이 겁나는 소리 한 번이니까 톡 끊어지면 되면 톡 끊어져. 꼭 담배 피우려면요 이렇게 피우세요. 그나마 해롭지 않게.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해롭잖아. 그냥 나갔으니까. 얼마나 바로 땡기는지. 하여튼 내가 느낄 때 엎어지면 연기가 항문으로 나오고. 그러니 몸이 뭐가 되겠어. 그 연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다 암을 들이들이 받는. 아유 정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아유, 진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군요 진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마무리 영장이 아닌 건 아닌 것이지 말이야.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하고 있고. 그게 부하는 의지가 그게 부하는 거예요. 아닌 건. 더군다나 경상도서는 아닌 건 아닌기라. 맞나 안 맞나? 때리쉐리 잡으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감사를 받으신다. 세 번째 본질 속에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본질이야. 그 본질을 사랑하는 가지고 선물을 하다 주면 그거는 현상이고, 그치? 그러니까 현상에 기뻐하지 말고 뭐에 기뻐해라. 본질에. 아이고 진짜 여자들도 아이고 웃겨. 뭔 반지라도 하나 사다 주면요 반지를 화장대 올려놓고 남편 가슴을 막 쥐어 뜯으세요. 여보 고마워. 고마워. 왜 그래?
나는 반지가 고마운 게 아니야. 반지를 사주고 싶은 당신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 이게 수준 있는 여자지. 사다 주면 신랑은 없어. 이제 반지만 줘. 예, 이랬어. 철딱선이 없긴 했어. 나는 우리 신랑 안 돌아도 괜찮아. 돈만 잘 주면. 예, 이런. 로우 레벨. 로우 레벨. 잘 몰라? 저질. 뭐가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의 본질.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만 뭐 내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다시 붙여보세요. 다시 가인과 아벨에게 붙여보세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5절 이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네. 가인이 심히 뭐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은 그 속에 뭐가 없었다 이 말이요. 사랑이 없었다. 아이고 진짜 저거 어려운 말이고 좋은 말이고 두려운 말이고. 아 그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부가 막 여자가 되더라도요 남편이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요 너는 왜 승질나는 것도 그렇게 이쁘냐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이 그래 막 웃잖아. 아이고 자꾸 이쁜 거. 아이고 너는 이렇게 안 칼진 것도 이쁘냐. 그 사랑할 때 그래요. 네, 근데 미워하면요. 실질 웃음. 너 지금 나를 보고 쪼개냐? 어? 너 지금 실실 비웃는 거야? 전에는 웃어도 뭐라고 그래. 이제는 성질까지 내 너? 확 이놈의 편대 이거 그냥. 왜 그래? 미워하니까. 어떻게 경험 있는 것처럼 웃어. 자꾸 여러분은 뭐 말만 하고. 자, 다시. 사랑하면. 나눠서라는 게 아니라 막 이쁠 때 여자가 이쁘고 사랑할 때는 막 싫어 하고 돌아서 아이고 저건 삐쳐도 이쁘네. 모든 것이 이쁜 거야. 근데 미워하면 아무리 내가 이쁜 짓을 해도 쇼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만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뭘로? 그런데 오늘날 부부가 그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이 없어.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가인이 사랑이 없으니까 뭐를 내?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아유, 저는 마음속에 죄송한 게 깨닫는 건 큰데 사는 건 깨닫는 것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나는 그런 것이 내 스스로가 좀 안타까워요. 내가 깨닫는 건 열인데 사는 건 열을 못 미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삐쳐도 이쁘고 토라져도 이쁘고 그래야 되는데 이쁠 때는 이쁜데 삐치면 안 이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을 못하나 봐. 그러니까 난 나쁜 놈이야. 토라져도 이쁘고 삐쳐도 이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해도 이쁘고 감사해도 이쁘고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이쁘고 더 잘 나와도 이쁘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주님은 그냥 여러분 이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면 주님은 요새 나를 아마 눈꽃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 그건 네 눈꽃이지 주님 눈꽃은 아니야. 그게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래요? 야 이 자식아, 무슨 염치로 여기를 오냐 네가? 응? 너 엄마 나갈 때 너 기억 안 나냐? 그렇게 해야 돼 원래. 근데 아무 얘기하자. 왜? 그냥 이쁘니까.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 주님이, 야 미친년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 몇 번째냐 이게? 언제부터? 조사위원. 그 교단의 조사위원 그것 좀 하지 말아요. 했놈은 그 조사위원. 물론 조사위원을 두어서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옳아. 그렇지만 때로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통감하고 회개하고 좀 덮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랑도 필요한 곳이 교회 아니냐. 더군다나 목사의 세계. 성경은 있는데 성경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야. 성경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결여입니다. 목사님 잘못한 거 놔두면요 더 잘못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거 놔뒀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놔뒀을까? 그거 요절을 내버리지. 왜 그래요? 주님은 깨끗해도 사랑하고 가늠.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요. 응? 사울왕하고 응? 다윗하고 여러분 솔직히 누가 더 좋아? 다윗이 좋지. 솔직하게 따뜻하게 좋아. 이놈 진짜 같은 놈이야 이놈이 아주. 하나님 이런 걸 왜 놔두나. 벼락은 뒀다 버리고 이것도 여기다 때려버려야지 이거. 가지고 다윗을 계속 괴롭히게 놔두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지도 않고.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속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 아 주님 이런 걸 왜 놔둡니까? 빨리 조치를 해버리지. 계속 하다 어느 날 또 대화가 터졌어.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신기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대화가 이게 자꾸 터져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절 보고 사랑하는 내 종아, 예? 너는 다윗은 좋고 사울은 싫냐? 아 그러면 뭐 사울 좋아합니까? 나쁜 놈이지. 내가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 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내가 이 선을 넘어간 게 뭐냐?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뭐 그전 때 뭐 귀신 들려서 그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이놈은 요단강 건너갔다. 한 명만 죽여도 건너갔는데 85명을 죽였으니 이건 요단강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에 접었어. 이제 사울은 내 마음속에 딱 접었어. 그러니 죽겠습니까? 내가 싫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야. 거기까지는 내가 알아.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그래서요. 항상 권투도 보면요. 잘 보세요. 한 방에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투는. 가볍게 잽을 딱 쳐가지고 아찔할 때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업버컷 연타석으로 KO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안 그래. 탁탁 이렇게. 하나님도 꼭 나를 공격할 때 보면 잽을 한번 치고 엎어꺼 치더라고. 내가 가끔 보니까 저 잽이 뭐냐 그거요.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그게 잽이야. 그 다음에 엎어꺼이 뭐냐. 그 다음 엎어꺼.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내가 엎어꺼. 목사님은 다윗인 줄 알아? 목사님은 다윗인 줄 알아? 우리가 바로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 다윗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다윗이 드린 헌금이 오늘 또 천만 원, 내일 또 천만 원. 그걸 2000년 동안 드린 헌금을 기쁨으로 드린 다윗. 그렇게 해봤어? 없어서 그랬지. 있으면 해요.
웃기고 있네. 도망가 버리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했으면 우리 같은 건 구원의 축에 들지를 못해. 아멘. 응,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 나는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뭘로?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라. 이 말은, 아우, 진짜. 아우, 저는 왜 이렇게 하는 말, 그냥 내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 내가 깨달았지만. 왜 감사하라고 하냐. 하나님은,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때 감사를 모르면 계속 그 사람은 받고 살아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알아야 뭔 삶으로 바꿔? 주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도 잘 보세요. 아버지가 한 방에 재산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과정에 조금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를 주었어. 그러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게 살아. 그런데 그건 뭐 당연히 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남 줄 수는 없고 뭐 자식인데 줘야. 그놈은 또 줘야 돼. 그놈은. 근데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는 자식은 아버지 그 뭘 신경을 쓰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편안한 대로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우리는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 감사 안 하는 놈은 아버지 총기 졸 때 정리를 하세요. 그 내 친구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가 그냥 복잡해지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종기 졸 이런 손 싸가지 없는 놈.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오. 내가 할 소리지. 왜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냐. 내 박자 많이 물려받으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물려받은 것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물려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은 것 없으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 뭐든지 내 박자 자 시작 많이 물려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은 것 없으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은 것 없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은 것 없으니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냥 나오잖아 내 박자 속에 딱 나오죠 그죠? 네. 어.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좀 있었어도 나는 진짜 딱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얼마를 가져가냐 우리 집사람이 다 내놓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며느리지만 좋아해 우리 누나들이 더 좋아해 왜? 사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물려받은 것 없다고 못 살아? 아니요. 왜? 적어도 나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감사를 모르면 물려받은 것이 그것이 도움이 안 되더라. 아,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그러는 거요. 내가 말주변이 뭐 좋은지, 아이고 저렇게 말을 잘하면서 말주변이 없대. 그것도 하나 틀린 애는요 본인이 공부 못 한다고 해요 하나 틀렸으니까 많이 틀린 애는요 공부 못 하는 줄도 몰라 본인이 뭔 말인지 자꾸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감사를 모르면 그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세요.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는 삶을 살아야 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래도 주자는 거지. 그게 복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고? 받지만 말고. 이거는 개인이나 교회나. 봐봐요. 받는 교회는요, 계속 받아요. 이게 뭐 1, 2년 지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야. 주는 교회는요, 계속 줍니다. 할렐루야. 네. 어, 그래. 왜? 그러면 받는 교회와 주는 교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차이가 뭔 차이다? 감사를 알아야 돼. 감사. 받음의 감사를 알면, 그러면 이제 나도 뭐 하는 삶으로? 주는 삶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라? 감사라, 야. 감사라. 감사라. 그러면 그래. 맞아. 아멘이야. 별것도 아닌 거 주워놓고 어지간히 그랬었네. 그건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별것이 아니든 별것이 기든 그렇게 말하면 자세가 틀린 거지. 그럼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 주는 건 10만 원 받는 건 별거 아니요. 10만 원 줘보세요. 10명이면 100만 원이요. 받는 건 10만 원이지만 주는 건 10명이면 100만 원, 1000명이면 뭐요? 이게 얼마요? 응? 이게요.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받는 나는 별거 아니지만 밥도 그래요. 얻어먹는 사람은 한 끼 값이야. 그러면 사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막 밥 대접한다고 강사님 대접한다고 가면은 막 한 2, 30명 이렇게 와. 밥값이 막 몇십만 원 나와.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밥값 내 것만 내고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말만 강사님 몇십만 원 사줬지 나 먹은 건 2만 원밖에 안 돼. 그래놓고 다 강사님 대접했다는 거. 내가 언제 몇십만 원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딱 내고 나오고 싶어. 그냥 차라리. 에? 그러니까 네가 안 줘봐서 그래. 선교도 그래요. 잘 보세요. 한없이 갖다 주는 교회는 자립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감사할 때 자립이 돼요. 무슨 말이냐? 네. 감사할 때 받는 교회에서 뭔 교회로 바뀌어져가? 주는 교회. 네. 주는 교회. 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죄송해요. 목회자들이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를 당연하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받는 삶에서 뭔 삶으로? 주는 삶으로.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감사하라. 그 말은 뭔가를 드리라 그 말이야.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 하나님 앞에는 뭘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가요, 참, 이게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20, 한 5, 6년 목회를 하면서요, 주일마다 감사를 했어요. 딱 두 주를 못했어, 두 주. 지금까지 20, 한 5, 6년 동안. 왜? 진짜 돈이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저야 뭐,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감사. 그 김밥 몇 그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나 6만 원부터 받았다니까. 6만 원. 그때는 왜 못했냐, 두 주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후회스러워. 10원은 있었는데. 그냥 10원이라도 헐걸. 어, 자꾸 액수를 따지는 것부터가 본질이 아니야. 과부의 두랩 돈이 귀하듯.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감사했으면 지금쯤 망해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해. 이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것이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뭐를 주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주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나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예, 천히 심으세요. 인생의 원리는 심고 거둠의 반복이야. 시작. 인생의 원리는 심고 거둠의 반복이다. 천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두는 건 언제 심은 거예요?
전에 심은 거예요. 오늘 심는 건 언제거든? 내일 심는 거야.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하자. 막 심자. 자꾸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막 좋은 걸 계속 심어.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제 다 뭐 할 것들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을 세상에다 던져놓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다 뭐 한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세요? 심으세요. 막 심으세요. 심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적 근거 대드릴게. 아브라함이 뭐를 심었어요? 독자 이삭을 심었죠. 그래, 이삭이 죽었답니까? 아니잖아.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에이, 세상에 아들 하나 있는 것 주님께 드렸더니 낼름 받아 잡수고 입 딱 씻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받지도 않고 양을 준비했다가 대신 받으시고 봐요. 내가 얼마나 놀랬냐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 간 놈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야. 진짜 하늘에 많은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잖아. 아유,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멘이리야. 아, 나 저렇게 꼬시면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이제 그건 시험 들은 거요. 이제 그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 꼬시는 거요. 아유, 진짜 내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역대상 29장 26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역대상 29장 26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 다음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 들으세요. 성경의 3만 명 인물 가운데 죽을 때 저 얘기 들은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그 다음에 봐요. 나 진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늙으면 뭐 해죠? 추해지죠. 나는 진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전역 앞에서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봐요. 내가 밥 먹는 걸 지가 구경해야지 저 밥 먹는 걸 내가 구경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늙어도 그렇게는 늙어가면 안 돼. 늙어갈수록 어떻게?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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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직하게 나는 지금은 내가 옷 이런 거 잘 안 가려. 그냥. 그지만 난 나이 들면 나 종거 입을 티어. 네. 왜? 그라인도 쭈글쭈글 한 데다가 옷까지 후진거 입으면 사람 배려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꼈다가 언제? 늙어가지고 그냥 그냥 막 백구도 신을지도 몰라. 막 백구도. 빨간 막 이런 거 막.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할머니들 보면 무조건 빨간색 입으라고 그래요. 할머니. 그라이도 늙은 데다가 그냥 희주리 현대기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절대 늙었다고 파마 야매로 하지 말고 미장원 비싼 데 가가지고 그냥 기름기 촤악 흘리게 막. 뒷모습을 볼 때는 아줌마인 줄 착각하겠고. 괜찮아. 왜냐? 잘 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 젊은 사람이 메리어 쓰고 팬티만 입고 뛰어보세요. 저 사람 건강은 해? 그럽니다. 할머니가 메리어 쓰고 팬티만 입고 뛰어보세요.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줄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생도 괜찮다. 벗어도 괜찮고 입어도 괜찮아. 나이 들어서 벗으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부하고 네. 존귀하게 하시다. 네. 칠족기 차려서 하나님 것도 훔쳐간 사울 왕 보세요. 늙어서 얼마나 추하고. 당연히 사울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계승되어져야 함에도 그냥 전사에서 죽는 그 비참한 꼴을 보고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 못 가고 다윗에게 가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잖아. 이런 것을 보면서 못 깨닫습니까? 난 여러분 주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